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빈티지 소장품 소개 영상. 이번 영상을 위해서 저의 여름 이불을 좀 희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석탱이로 몰아질 만큼 침대에 꽉 찼네요. 심지어 이게 독립을 하면서 본가에서 일부만 가져온 거고 또 새로 산 것들도 있습니다. 뭐부터 소개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이 탑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김프라임에서 구매했던 블라우스인데 원래 여기까지 오는 기장이었는데 잘라버렸어요. 오! 폴로 빈티지 캡입니다. 잘 어울리는데? 후르츠 어플에서 구매를 했고요. 스토어 이름이 월세시땡이었어요. 꽤나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가을에 잘 쓸 것 같아요. 완전 캡모자 모양이 아니고 뭔가 빵모자? 헌팅캡스럽게 여기가 살짝 도톰하거든요, 옆에가. 요새 또 헌팅캡이 다시 유행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거? 뭐랄까? 뭔가 저한테 어울리는 핏이 아닌... 너무 두껍고 찡겨요. 좀 더 위로 써야 되나? 근데 그럼 너무 길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는 살짝 후회템. 그치만 패턴도 너무 귀엽고 빈티지스러운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어떻게든 겨울에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 겉옷을 하나 보여드릴까 봐요. 이건 연남Y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연남Y는 남자 사이즈나 혹은 오버사이즈의 그런 자켓, 셔츠, 니트, 그에 등등 이렇게 완전 숏한 미니 기장의 크롭으로 수선을 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빈티지인데 요즘 유행하는 핏감을 원하시는 분들, 왜냐면 빈티지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어정쩡한 느낌이 드는 옷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좀 걸린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 가격대도 꽤 합리적이에요. 요것도 5만원대입니다. 다음도 자켓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빈프라임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원래는 남자 셔츠였어요. 자켓으로 입으면 예쁠 것 같은 느낌이어서 크롭으로 잘라버렸어요. 어때요?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러프하게 잘린 느낌이 더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 목도리도 자랑할까봐요. 이거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빈티지입니다. 너무 예뻐. 길이가 길지 않고 짧아서 이렇게 한번 휘감는 걸로밖에 못해요. 저는 이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뭔가 해리포터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스커트에 신어주면 진짜 귀엽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커트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스커트는 빈프라임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제가 이런 플라워 패턴에 한창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이런 플라워 패턴만 보면은 야 이거 너다 이렇게 보내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짠! 요새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어그부츠 많이 신으니까 뒷모습이 진짜 짱 귀여워. 그럼 제주도 갈 때 가져갈까 봐요. 너무 좋겠다, 제주도에서 신으면. 짠! 이렇게 스커트랑 어그부츠도 보여드렸고요. 거의 동료다, 지금. 보여드린 건 빼야겠어. 이거는 후르츠 어플에서 구매를 했고 브랜드는 처음 보는 브랜드고요.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써있네요. 굉장히 유연해요. 이걸 신는 김에 이것도 빈프라임에서 구매했던 스커트고요. 아주 편하고 가볍고 사실은 여름에도 입어도 될 만큼 얇은 제품인데 저는 스타킹 신고 가을 겨울까지 입어요. 패턴이 너무 가을 겨울 스커트라서 이거 입고 부츠 신고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치마는 이런 느낌이에요. 가을에 이렇게 단독으로 니트랑 입어줬을 때 정말 예쁘고 단화같이 좀 단정한 스타일의 신발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뭘 보여드릴지 고민을 하다가요. 저의 필름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필름카메라 셀프스냅 찍을 때마다 이것만 써요. 이거는 캐녹스 제품이에요. 삼성 자동카메라입니다. 필름카메라 판매처에서 주로 코끼리 카메라라고 불리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코끼리 카메라라고 불리고 파노라마 모드도 되고 플래시도 잘 터지고 괜찮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장도 한 번도 안 났어요. 한 두어 번 떨어뜨렸는데 엄청 튼튼해요. 삼성이 제품력이 괜찮나 봐요. 저는 괜찮게 잘 쓰고 있는데 다른 필름 카메라도 도전할 의향은 있습니다. 리코라는 브랜드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촬영했을 때 촬영 도와주는 친구가 리코 디카를 가지고 왔는데 똑딱이 카메라. 태훈이는 과제 중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이다.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도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잘 쓰고 있습니다. 캐녹스. 제가 또 개탄 것이 또 있었죠. 요거. 폴로랄프로렌 백팩입니다. 웅주가 폴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스트라이프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웅주는 스트라이프를 막 사모으고 저는 폴로를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저 모자도 지금 폴로고 가방도 폴로인데 제가 노트북을 진짜 자주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드릴까? 웅주네 왔다 갔다 하면서 짐도 많이 들고 다니고 짧은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들기 좋을 것 같아서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사야지 하고 샀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이즈가 컸어요. 이번에 저 제주도 여행 가거든요. 이거랑 캐리어 하나 딱 들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 넣고 옷 넣고 별거 다 쑤셔넣어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후르츠에서 구매를 했고 보니까 한 제품이 더 있더라고요. 10만 원대의 폴로 백팩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달려가 보십시오. 이런 튼튼하고 오래 멜 수 있는 백팩을 그것도 이렇게 클래식한 디자인을 10만 원대에 사는 건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앞주머니도 엄청 커요.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쿠션 다 들어갔고 진짜 너무 득템 아닙니까? 그쵸? 진짜 득템한 것 같아요. 다음 아 이것도 진짜 잘 산 건데 다음으로 보여드릴 가방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지금 입어보려고요. 연남와이 제품입니다. 저 요새 운동 갈 때 이것만 입잖아요. 이거는 같은 제품이 진짜 많았거든요. 기장이랑 디자인이랑 다 똑같은 제품이 여러 개가 걸려 있었어요. 레깅스 입고 이걸 딱 걸치면 진짜 완벽 너무 예쁜 운동룩이 되고 이거 입고 달리기 하면 땀도 잘 나고 춥지도 않고 진짜 좋습니다. 등판에도 이렇게 로고가 있고 제가 이거랑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이 가방인데요. 이것도 빔프라임에서 샀던 건데 뭔가 그 슈가슈가룬스러운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었어요. 진짜 편한 게 옆 지퍼가 있어요. 키치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맸었는데 여름에 나시만 입고 매도 가볍고 가을 겨울에도 체크무늬라서 따뜻해 보이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 메고 다닐 것 같고 잘 메고 다녔던 가방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바로 요 촛대 거울인데요. 이거는 오페르툼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한 2년? 3년? 전에. 이런 촛대 거울은 빈티지로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아마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하는 촛대 거울이에요. 빈티지 셔츠입니다. 제 생각 이거 얼마 안 가서 제가 크롭으로 자르든요. 제가 스트라이프에 돌아있잖아요. 레터링까지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사이즈가 저한테 크다고 생각했지만 사버렸습니다. 이렇게 넣어입고 뭐 가죽 자켓 걸쳐볼까요? 너무 예뻐. 이렇게 이너로 입었을 때 진짜 예쁠 것 같다는 느낌 빡 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 진짜 예쁘다. 제가 조만간 크롭으로 자른 채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지 않을까요? 너무 만족. 진짜 마음에 들어.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켓인데요. 빔폴 제품입니다. 동묘에서 구매를 했었죠. 소매 딱 걷었을 때 이 느낌이 너무 좋고 가볍고 진짜 최고의 가을 자켓입니다. 이건 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이라서 빈티지라고 하기 뭐하지만 중고로 구매한 거라 보여드려봅니다. 짠! 진짜 귀엽죠? 이 플라워 버클이 매력적인 가방이고요. 제 요즘 스타일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가방 같아서 저 완전 만족해요. 귀엽죠? 원피스에 매도 귀여울 것 같고 묵직한 컬러로 코디했을 때 블랙이나 짙은 브라운이나 그럴 때 포인트로 걸쳐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쓰던 지갑이 화이트 컬러였어요. 맛땡킴.
네, 맛대금킴 화이트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 빨리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새로 장만했습니다. 이게 진짜 빈티지라서 엄청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열어볼게요. 짠! 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 있어요? 전 몰랐는데 이게 옛날에 지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열쇠고리. 짠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열쇠를 막 꺼내가지고 문을 여는 거야. 근데 저는 지금도 열쇠를 쓸 일이 꽤 있거든요. 의외의 득템한 기분. 저는 카드를 한 개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너무 딱이에요. 여기 민증, 카드, 지폐, 열쇠 이렇게 하면 저에게 맞춤형 지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의 빈티지를 전부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지금 사실 잠을 얼마 못 잔 상태예요. 그래서 살짝 각성된 상태라서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다 보여드렸네요. 어떡해. 저는 이제 난장판이 된 저의 방을 치우러 가야겠습니다. 안녕.